오케이, 그래서 시작. 고 캠핑. 안 켜져 있네. Go camping. Okay, 그다음. How? Okay, 그래서 주말이 어땠었니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까? What was your weekend? What was your weekend? 아니지? 네. 근데 왜 이렇게 What was your weekend?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어땠었는지 물어볼 때 과거에 어땠었는지 물어볼 때 How was입니다. 현재 어떤지 물어볼 때는 뭘까요? How was가 아니라 바뀌는 건 과거에 어떤지 물어보는 거하고 현재 어떤지 물어보는 거하고 이 차이죠? 과거에 어떤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한다? How was? 그럼 현재 어떤지 물어볼 때는 뭘까요? 뭐라고? 크게 그렇죠. How is 하죠. How is. Was를 is로 바꿔주면 현재 시제로 바뀌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How를 was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하러 가다? Go doing이죠. Go doing. 그래서 쇼핑 가다가 뭐에 쇼핑 가다? Go shopp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shopping. Go shopping. Go shopping. P를 두 번 쓰는 거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말. Weekend. Okay. 그 다음에 넌 뭐뭐 했었니? Did you? Did you? Okay. 그래서 넌 탔었니? Did you ride? 너 먹었었니? Did you eat? 너 피곤했었니? Were you tired? Tired 어떤 시니까 Were you 해야 되겠지? Did가 아니고요. Were you tired? 너 행복했었니? Were you happy? 너 슬펐었니? Were you sad? 그 다음에 너는 먹었었니? 넌 먹었었니? 그렇죠. 걸렸죠. Did you, did you, is는 하나씩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swimming. 사진 찍다. Take pictures. Take pictures. 자,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진 한 장을 찍으면 뭐라고 하겠다? Take a picture라고 하겠죠. Take a picture. 오케이, 승빈아, 자꾸 그 단수 복수를 신경 안 쓰는데 단수 복수 신경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뭐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진 방금 얘기했지.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진 한 장을 찍으면 뭐라고 한다? Take a picture라고 하겠죠. Take a picture. 근데 많은 사진을 찍다. 많은이 뭐예요? 많은. 그럼 많은 사진을 찍다는 뭐예요? Take many pictures 해야 되겠죠. Take many pictures. 그럼 넌 사진 많이 찍었었니가 뭐예요? Take가 하다시죠. 그럼 너 사진 많이 찍었었니가 뭐였더라? Did you take many pictures? 하면 되겠죠. 너 사진 많이 찍었었니? Did you take many pictures? 대화에 나오죠. 다음에 갔다. went죠. 그러니까 내 안에 did가 들어있는 하다시의 과거요. went. 오케이. 그 다음에 타다. ride죠. ride. ride a bike. 자전거 타다죠. 오케이. 탔다. rode. did가 들어있죠. rode. 그럼 넌 탔었니는 뭐야? 넌 탔었니? 넌 탔었니? did you ride? 빠져나갔잖아 얘가. 넌 탔었니? Did you ride? 난 탔었다. I rode. 난 탔어요. I rode. 난 자전거 탔어요. I rode a bike. 나는 배를 탔어요. I rode a boat. 됐습니까? 너는 배 탔었니? 시끄럽다. 기도하고 있어? 됐어? 됐어?
그래서 너 베타 썼니? 라고 묻고 싶어. 너 베타 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넌 베타 썼니? Did you ride a boat? 하면 되겠죠. Did you ride a boat? 그래서 탔으면 Yes, I did. 안 탔으면 No, I didn't.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영했었다. Swim이죠. Swim의 과거형. Swim. 오케이. 그럼 넌 수영했었니? 하고 싶어. 넌 수영했었니? Did you? 그렇지.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죠. Did you swim? 너는 강에서 수영했었니? 한번 해볼까요? 넌 강에서 수영했었니? In a river? 했으면 Yes, I did. 안 했으면 No, I didn't. Did you swim in a river? 오케이. 얘가 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뭐가 된다? 그렇죠. 수행으로 바뀐다. 오케이. 그 다음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그 다음에 먹다. Eat. 그 다음에 먹었다. Ate. Ate. 그럼 넌 먹었었니? 라고 물어볼까요? 넌 먹었었니? 넌 먹었었니? Did you eat 맛있는 음식? Delicious. 그렇죠. Delicious. Delicious는 다들 잘 쓰더군요. 연습 많이 해서. 오케이. 너는 맛있는 음식 먹었니? 라고 묻고 싶다. 뭐라 물으면 되겠다. Did you eat delicious food? Yes, I did. No, I didn't. 오케이. 계속해서. 정리 탈이 맞지? 배 타다. Ride a boat. 하면 되겠죠. Ride a boat. 그러면 나는 배를 탔었다 하고 싶어. 나는 배를 탔었다 하고 싶으면 I rode a boat 하면 되겠죠. I rode a boat. 나 배 탔어요. I rode a boat. 그럼 너 배 탔었니? 라고 묻고 싶어. 그럼 여기 여기로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너 배 탔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Did you ride a boat? 하면 되겠죠. Did you rode 아닌 거 알죠? Did you ride a boat? Yes, I did. Did는 rode a boat 하고 같은 말이네요. 오케이. 수영하다. Swim이죠. Swim. 난 맛있는. Delicious. Delicious. 다음에 시장. Market. Market. 다음에 이다. 있다. Is도 있고 am도 있고 are도 있죠. Am, are, is. 그 중에 is가 있습니다. Is. 오케이. 그 다음에 is의 과거요. 아주 did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모습이 바뀐 거예요. is의 과거형 was. was.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면 뭐라 하면 됐다? I am hungry. 하면 되겠죠. I am hungry. 오케이. 근데 너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어. 그렇죠? 그럼 넌 배고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너 배고프니는 뭐다? 오케이. 몇 번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비동사는 did가 들어있지 않다니까 씁니다.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Yes, I am hungry. No, I'm not hungry. Are you hungry? Yes, I am hungry. No, I'm not hungry. 하다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비동사 사용할 거고 MRE 사용할 거고. 그러면 나는 배가 고팠었다는 뭐예요? 나는 배가 고팠었다. 그렇죠. 난 배가 고팠었어요. I was hungry. 그럼 너는 배가 고팠었니는 뭐예요? 넌 배가 고팠었니는 뭐예요? Were you hungry? R의 과거형이 뭐예요? R의 과거형. 맞습니다. 너 배가 고팠었니? Were you hungry? Yes, I was hungry. No, I wasn't hungry. 됐습니까? 아직 잘 모르는 눈치네요.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자세히 안 배웠다. 선생님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오케이. 자, 그냥 계속해서 샀었다. Bought죠. Bought. 오케이. 그럼 너는 샀었니? 할 거야. 넌 샀었니? 넌 샀었니? Did you buy? 그러니까 너 예쁜 가방. A pretty bag. 너 예쁜 가방 샀었니? Did you buy a pretty bag? 그러니까 넌 뭐 했었니? 넌 뭐 했었니? 기억나나요? 너 뭐 했었니?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하다시. 하다시니까 did가 나오죠.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래서 너 무엇을 했었니?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다. Buy죠. Buy. 그 다음에 예쁜. Pretty. 요리했었다. Cooked. Cooked. 그럼 넌 요리했었니 할게. 넌 요리했었니. 너는 무엇을 요리했었니? 준비됐나요? 너 무엇을 요리했었니? 그렇지. What did you cook?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너 무엇을 요리했었니? What did you cook? 그럼 난 요리했었다. I cook. 카레라이스, 코리안 라이스. 됐습니까? 너 무엇을 요리했었니? What did you cook? 전 카레라이스 요리했어요. I cooked Korean rice. 예, 토요일은 다들 잘 쓰더군요. 토요일 뭐예요? Saturday죠. Saturday. 예, 그 다음에 달러는 달러죠 뭐. Dollar. 2달러. $2. 그래서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 혹시 아나요? 그거 얼마였었니? 그거 얼마였었니? How much was it? 그것은 2달러였어요. 그것은 2달러였습니다. It was $2. 2가 있으니까 복수였어야 되겠죠. 그니까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그거? How much was it? 2달러였어요. It was $2. 그 다음에 카레라이스는 Korean rice인데 쓸 줄 알아야 되겠고요. Curry and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소풍 아직 못 쓰던데 이제 쓸 줄 알아? 불러봐. 선생님 부르는 대로 써봐. P-I-N계속 불러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그렇죠? 쓸 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할 게 좀 많지, 단어야.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불러보세요. pick, picnic, picnic. 소풍. 아직도 쓸 줄 모르니까 연습 좀 하세요. picnic.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회 하는 날. sports day. sports에 S 있는 거 주의하세요. 한 가지 하는 거 아니니까 복수였습니다. sports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겼다. 아, 잡았어. won이죠. win의 과거요. won. 오케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팀이 승리했다가 뭐였더라? 우리들의 팀이 승리했습니다. Team won. Our team won. 하면 되겠죠. 우리 팀이 승리했습니다. Our team won. 어제는 운동의 날이었어요. School sports day였어요. Yesterday was school sports day. 우리 팀이 승리했습니다. Our team won.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Very happy. 그니까 그다음에 과일 쓸 줄 압니까? 과일 쓸 줄 아직도 몰라요. 오케이, 연습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팔과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했던가? 나도 안 했죠, 수업.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요. 일단 8과에서 8과 제목이 뭐였냐면은 8과 제목이 뭐예요? How was your vacation? Your vacation이 어땠었는지 물어보는 거죠? 방학이 어땠었니? 어? 여름방학 끝나고 8과를 했기 때문에 8과가 How was your vacation? 이 제목인 것 같아요. Vacation이 뭡니까? 그렇죠. You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너의 방학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거 어땠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 어땠었니? How was your vacation? 됐습니까? 여러분 패턴 영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바꾸면 어땠었는지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 영화가 뭐야? 그 영화 The movie. 그 영화 어땠었니? What was the movie? 그 책은 어땠었니? How was the book? 너의 방학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vacation? It was good. 좋았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말. 지나간 일을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그렇죠. 과거 시제가 주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부인하는 말. 뭐 아니었어. 이런 거. 그럼 뭐 긍정하는 말. 그랬었어.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주말이 어땠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주말이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좋았었어. It was good. 난 수영하러 갔었어. 난 수영하러 갔었어. I went swimming. 맞습니까? 그래서 주말 어땠었니? 오케이. 좋았었어. It was good. 난 수영하러 갔었어. I went swimming. 맞습니까? 난 캠핑하러 갔었어. I went camping. 난 책을 읽었어. I read a book이죠. read의 과거형은 read죠. 쓰는 건 똑같이 쓰는데요. read라고 읽으면 현재, read라고 읽으면 과거. 난 책 읽었어. I read a book. 아, 난 쇼핑 갔었네요. 난 쇼핑 갔었어. I went shopping. 어? 나는 소풍 갔었어. I went on a picnic. 어? 여기 나오나? 오케이. 그 다음에 did you play game 하면 되겠네요. 너 게임 했었니? Did you play games with your family? No, I didn't. 부정하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 사진 많이 찍었었니겠네요. 사진 많은 사진 찍다가 뭐야? 많은 사진 찍다. Take many pictures. 그래 너 사진 많이 찍었었니? Many pictures? No, I didn't. 라는 문장이 본문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it was good. I went camping. Did you take many pictures? No, I didn't. 이게 과거에 대해서 뭐 하는 말? 그렇죠. 과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 didn't 뒤에서 그러면 no, I didn't take many pictures가 생략됐습니다. didn't 뒤에 무슨 시? 하던 시죠. didn't take many pictures.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독서하다. 됐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8고 여기에 boat고 여기에 road고 얘는 swim이니까 얘는 read a book이 아니고 뭐다? read a book이죠.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일. read a book이에요. read는 과거형이 똑같이 쓰는데 read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는 책을 읽었니? 한번 해볼게요. 넌 읽었니? 넌 읽었니? 그렇죠. Did you read a book이죠. Did you read a book? 너 책 읽었었니? Did you read a book? 그럼 읽었으면 Yes, I did. Did는 뭐 대신 왔다? Yes, I read a book 대신 왔죠. 아, 너 책 읽었었니? Did you read a book? 그래, 난 했어. Yes, I did. 어 그래 난 읽었었어. Yes, I read a book. Did가 read a book 대신 왔다고요? 대신 온 녀석이죠. 그 다음에 went to the park, went to Jeju-do, went camping, rode a bike, read a book, bought a t-shirt, swam in the river, ate delicious food.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What did you buy? 너 뭐 샀어? What did you buy? 난 모자를 샀어. I bought a cap. 됐습니까? 이번에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주말 어땠었니? How was weekend? 좋았었어. It was good.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캠핑 갔었어 라고 해. 좋았는데 캠핑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어땠었니? 좋았는데 캠핑 갔어. I went camping. 캠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강에서 수영했니? 너는 강에서 수영했니? 라고 묻는 거죠. 너는 강에서 수영, 이걸 묻는 말로 you로 바꾸고 묻는 말이죠. 너 강에서 수영했니? Did you swim in a river? 너 강에서 수영했니? Did you swim in a river? 아니, 수영은 안 했는데. No, I didn't. 됐습니까? 완성된 거 대화 쭉이 보겠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다 같이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It was good. It was good. I went camping. It was good. I went camping. I ate delicious food. I ate delicious food. Did you swim in a river? Did you swim in a river? No, I didn't. 됐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짜져 계세요. 공부할 거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마켓 데이네, 스쿨 마켓 데이. 오케이. 그래서 어제는 학교 시장을 하는 날이었고 예쁜 가방 샀고 이탈리아였고 해피했습니다. 같이 어제는 저 학교에서 장터를 열었어요. 스쿨 마켓 데이. 저는 예쁜 가방을 하나 샀어요. Pretty bad. 나 이탈리아였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I was very happy. 됐습니까? Okay, read and check. 읽고 확인하기. Both are pretty bag이죠? 그렇죠? Both shoes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지요. Okay, 저는 캠핑 갔어요. I went camping. 가족과 함께 with my family. 저는 카레 라이스 요리를 했어요. Korean rice. 맛있었죠. It was delicious.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was it? 그거 어땠니? How was it? How was Korean rice? 이 말이죠. 카레 라이스 어땠었니? How was Korean rice? 맛있었어. It was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o the school market yesterday.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넌 언제 갔었니? 스쿨 마켓에 이렇게 되겠네요. 언제? When? 넌 갔었니? 뭐라고? 저 아직도 모릅니다. Went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묻는 말 만들 때. 그래서 넌 언제 갔었니? When? Did you go? When did you go? 너 스쿨 마켓 언제 갔었니? To the school market. 너 스쿨 마켓 언제 갔었니? When did you go to the school market? When did you go to the school market? 됐습니까? 그러면 I went there yesterday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To the school marke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는 놔두고. To the school marke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나머지는 똑같죠? 뭐라고 부르면 돼요? 말 좀 해, 제발. Say it! 어디로? Where? 넌 갔었니? Okay. 또 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나머지 똑같, Did you go?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언제? 너 어제 어디가, 아따 힘들다. 너 어제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yesterday?' 너 어제 어디 갔었니? 오케이, 나는 스쿨 마켓 갔었어. I went to the school market. 승빈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알겠어? 진짜로?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넌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니죠? 너 거기서 뭐 했니? What did you do there? There는 at the school market 대신 맞죠. What did you do at the school market? 오케이. 난 예쁜 가방을 샀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넌 뭐 샀니? 라고 묻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hat did you buy? 이제 알겠어요? I bought a pretty bag. 됐습니까? Okay. My birthday 1, my birthday 2, sports day 1, sports day 2, picnic, school picnic day 1, 2.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어제는 picnic day를 골랐네요. 이 책의 주인은. 됐습니까? 어제는 학교에 소풍 가는 날이었어. 오케이. 나는 김밥과 프루트를 먹었어. 그릇.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했어. 오케이. 나는 정말 행복했었어. I was very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나는 김밥과 과일을 먹었어 해서 김밥과 과일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김밥 and fru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id you eat? 됐습니까? 너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I ate 김밥 and fruit. 됐습니까? Okay. Play the games 했어. Play the games를 듣고 싶어. 게임했다를 듣고 싶어. 넌 무엇을 하였니겠죠? 그럼 무엇을 하였니? 무엇을 하였니는 아까 나왔어. 그쵸? 하다가 뭐예요? 하다. 근데 언제에 대한 질문이야? 과거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했었니? 그렇죠? What did you do?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with your friends 라고 물었겠죠. 너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니? 오케이. 그렇게 떠듬떠듬 읽어가지고 되게 잘 읽혀지겠다. What did you do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니? What did you do with your friends?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했습니다. I played games with my friends.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너는 어땠었니죠? 너는 어땠었니? 네, 그러면 얘는 you로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 wa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are의 과거형이 와야 되겠죠? are의 과거형 뭐였어요? were. 근데 묻는 말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땠었니죠? 어땠었니? 너의 방학은 어땠었니? 너는 어땠었니? 어땠었니? 할 때 쓰는 게 뭐라고? 그렇죠. 너는 어땠었니? 그래서 뭐예요? 너 어땠었니? 너 어땠었니? How were you? You니까 were랑 놀고 묻는 말이니까 were가 앞으로 나가고 how가 되는 How were you? 너 어땠었니? How were you? 나는 매우 행복했어. I was very happy. 다 죽고 다시 죽는 거지. 어제는 학교에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먹었니라고 뭐라고 묻고? What did you eat? 난 김밥과 과일을 먹었어. 오케이.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니야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하였니? With your friends. 넌 친구들과 함께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 with your friends? 친구들과 함께 게임했어요. 오케이. 너 어땠었니 기분이? Okay, how were you? 너 기분이 어땠었니? How were you? 엄청 행복했어요. 됐나요? Okay. 그래서 8 played went. 나는 책을 읽었다가 빠졌네요. 난 책을 읽었다는 뭐였더라, 지민? 맞아요. 뭔데? 그렇죠. 난 책을 읽었다. I read a book. 쓰는 건 똑같아, read하고. 근데 발음만 달라진다 했어. 됐습니까? 난 책을 읽었습니다. I read a book. 됐습니까? OK.
Okay, we played many games. Our team won. Sports day. Okay, 그래서 주말은 어땠었니? 제목이죠?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보니야,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How was your weekend? 보니가 좋았어. It was good. 뭐 했는데? What did you do? 무엇을? What? 넌 했었니? Did you do? 나는 캠핑 갔었지. I love camping. 오케이, 너 보트도 탔니? Did you ride a boat? Did가 나가니까 road가 ride로 다시 바뀌죠. 오케이, 그래 그래 난 탔어. Yes, yes, I did. Did는 못 해치웠다. Yes, I. 자, 얘랑 얘랑 만났죠. 그럼 그냥 있을 리가 없죠. Yes, I. 그렇죠. Yes, I rode a boat. 대신 왔죠. Yes, yes. I rode a boat. Okay,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이 어디 갔다? 청학동에 갔네요. 데이빗은 청학동에 갔습니다. David went to 청학동. 됐습니다. 여기는 he가 빠졌죠. 그리고 책이 잘못됐어요. learn이 아니고. 그렇지. learn이 아니고. learned 해야죠. 책이 틀릴 때도 있죠. 됐습니다. 책이 틀린 거예요. 그는 한글을 배웠었다죠. 그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He learned 한글. 됐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웠습니다. He learned 한글. 됐습니까? 그러면 아 그는 한글을 배웠니? 라고 묻는 거네요. 이거. 그렇죠? Did he learn 한글이네요. Did you? 아 너네요. 너 안 배웠다니까. 그럼 넌 한글 배웠니?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싶으면 Did you learn 한글? 아, 아니 안 배웠어. No, no, I didn't. 오케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Swim이죠. I swam in a river. Read a book. Read a book. 뭐야? 아, read a book이구나. Read a book. I read a book. I rode a boat. 예, 그래 친구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필기를 하네요. 예. 그 다음에 국어입니다. 국어 제목은 Can I speak to Vince, please? 요즘은 이런 말 할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Can I speak to Vince, please?는 어떤 상황이야? 전화로 자기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표현이죠. 아, 진수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요즘 뭐 전화해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수랑 통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죠. 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야 사람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선 전화기. 있습니까? 무선 전화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상상 가능해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응답하라 뭐 이런 거 보면. 할머니 집에 있어요, 저 유선 전화기가? 네, 유선 전화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전화해갖고 자기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 찾고 싶을 때, Can I speak to 누구누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해요. 있습니까? 오케이. 레슨 9는 조만간 교과서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있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 칠 거니까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진수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speak to 진수 please? Please를 넣으면 공손한 요청이 됩니다. 공손하게 됐습니까? 영어에 뭐 물론 우리말처럼 존댓말은 없어요. 하지만 공손한 표현이 있습니다. Please 같은 거 넣으면 공손한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전화 받은 사람이 진수라면 뭐라 그래요 진수가? Speaking 이라죠. This is 진수라고 하는지 절대로 I am 진수라고 하면 안 돼. 처음 얘기할 땐 반드시 뭐라 그랬나? This is 라고 해야 돼. This is. 됐습니까? 처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I am이 아니고 뭐다? This is. 됐습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Can I speak to 진수 please? 했는데 I am 진수. 그랬으면 좀 틀린 거예요. Speaking. 그러든지 This is 진수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꼭 기억해놔야 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 주고 받는 말 배우고요. 제안하는 말 배우고요. 제안하고 약속을 정하는 문장을 읽고 써도 되고 배우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hello, can I speak to my please speaking? Hi. 자, 여기 봐봐. I am Amy라고 안 하죠. 오케이. 나는 Amy야. This is Amy.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I am Amy라고 하면 안 돼. 전화해서 처음. 그 다음부터는 I am 해도 돼.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I am 뭐 이렇게 내 I를 써도 돼. 근데 그 전까지는 This is라고 했어요. 저는 누굽니다 이런 느낌이야. 난 누군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Amy인데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Let's watch a movie tomorrow. Let's watch. Let's 하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같이 뭐뭐 하자고. 그렇습니까? 영화보다. 그래서 같이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tomorrow. 내일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Let's watch a movie. 내일 자전거 타자. 준비됐습니까? 자전거 타자. Let's ride a bike tomorrow.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책 읽자. 준비됐나요? 책 읽다. Read a book. 여기에는 원형이 와야 돼. Watched 아니죠? 그러니까 read가 아니고 뭐 와야 돼? Read. 그래서 내일 책 읽자. Let's read a book tomorrow. 하면 그 다음부터 뚜뚜뚜뚜. 잠깐 지금 전화 끊었죠. 책 읽자 그러니까. 아닌가요? 오케이. 그래서 영화보다 그랬더니 좋대요, 싫대요. 좋다 그러죠. 그래서 괜찮게 들린다. 몇 시에 할까? What time? 그러니까 그래서 11시 어떻겠니? At 11. How about은 어떨 때 쓴다? 뭐뭐는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약속 정할 때 쓰는 거죠. 11시에 어때? How about at 11?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숙제하다가 뭐예요? 숙제하다. Homework. 또 3시에? At 3. 해야 되겠죠. 3시에? At 3.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Hello? Can I speak to Mike, please? 내가 마이크인데 speaking. 나 에이미인데 hi, this is Amy. 우리 숙제하자. Let's do our homework. 언제? Tomorrow. 괜찮게 들린다. 몇 시에? Sounds good. What time? 3시 어때? How about at 3? 좋아. Okay. 아, Children's Park 뭐예요? Children's Park. 놀이공원이죠. 지훈아 이쪽에서 시험지 들고 이쪽에서 해. 시험이세요? 네, 시험입니다. 왜 단어는 하나도 공부 안 했냐? 했어? 언제 했는데? 오늘. 오늘 했어? 네. 아, 일주일 동안 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오늘 했어? 어? 스피드 퀴즈, 뭐 그거? 스피드 퀴즈. 당연하지. 어? 그 단어 양이 많고 어려울 텐데 왜 하루 만에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스피드 퀴즈 몇점 받을 것 같아? 90점 이상 나와? 어? 근데 이제 고1 되는 거 아니야 너? 응? 정신 차려. 학교 애들 지금 신나게 놀고 있지? 오, 전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아, 보통으로 그냥 평상시처럼. 다행이네. 그래서 제인과 통화하고 싶대요. 제인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speak to Jane, please? 내가 제인인데. Speaking. 내일 영화 보러 가자. Let's watch a movie tomorrow.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Sorry, I can't. 아?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이 숙제하자가 있네요. 우리 같이 숙제하자. Let's do our homework tomorrow. 괜찮게 들린다. Sounds good. 몇 시에 만날까? 몇 시에? What time? 3시에 어때? At 3. 좋아. Okay.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죠. 예, 유나랑 통화하고 싶네요. 근데 전화 받은 사람이 유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데이빗이다.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 하자 그랬습니다. 몇 시에 할까? 11시 어때? 이러고 있습니다. 예, 유나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Can I speak to you? 유나, please? 전 돼요. Speaking. 오케이, 안녕. 난 데이빗이야. Hi, this is you.
이렇게 했습니다. I am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처음에 자기가 누군지 밝힐 때 뭐라 그런다고. This is. 됐습니까? 오케이, 내일 보드게임 하자. 보드게임 tomorrow. 괜찮게 들린다. 몇 시에 할까? 오케이, 11시 어때? How about at 11? 좋아, 오케이. 네, 승빈아, 너 숫자도 지금 14하고 40도 헷갈리고 있더라고, 시험지에서. 응? 응? 헷갈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응? 14가 뭐예요? 14. 40은? 40. 이제 안 헷갈리지?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원에 가다가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뭐뭐 하자라는 연습한대요. 우리 뭐뭐 하자. 우리 공원에 가자.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Let's go to the park. 우리 숙제하자. Our homework. 우리 영화 보자. Let's watch a movie. 그 다음에 보드게임 하자. Let's play a board game. Let's 하나 씻으면 같이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뭐야, 성적표상 이력이 별로 안 남은 학생들 있어요, 몇 명. 특히 남학생들. 원래 꼭 그렇게 안 하는지.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 말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